저는 이제 제가 토스트마스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,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,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말로 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. 대신 보여드리기로. 와우, 킬링감. 말 한마디보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토스트마스터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토스트마스터를 하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설보다도 제가 운영진이나 에리아 디렉터와 같은 그런 리더십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도 했고요. 더불어 제가 학창시절 때 면접을 세 번을 봤었습니다. 그 세 번의 면접 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. 리더십이 뭔 것 같나요? 전 속으로 교수님은 답은 아시나요?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타락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고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내 걸 내게 만들 수 있고 리더십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 토스트마스터 약 3년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제 나름의 리더십 성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저는 살면서 조직의 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처음으로 조직의 장을 맡아본 것은 2016년 1월 고려대 토스트마스터 회장이었습니다. 회장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나는 대체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 당시 고려대 토스트마스터 회원수가 확 빠져나가서 DCP상으로는 회원수가 31명이었지만 실제로 오늘 회원수는 7명도 안 되던 데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어떻게, 그럼 일단 내 리더십 성향 어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역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, 내 의견을 존중해줄 때,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때 가장 편하게 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.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경험이 없으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당시 했던 선택은 약 20개가 넘는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기록을 놨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좋은지,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최대한 깊숙이로 끌어들일 것인지,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회원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지, 더불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운영이 좋지 않구나.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떠날 수도 있구나. 라는 걸 이제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좋다는 거는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대한 손님들한테 가서 친한 척도 해보고, 2차를 원래 11시까지 밖에 하지 않았던 모임을 2차 시간에 새벽 2시까지 항상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같이 술 마셨어요. 그리고 연설자가 심할 때는 4명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, 연설자 4명이 빠지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20분짜리 교육 세션을 만들어서 하는 등 어떻게든 모임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던 모임에서 그래서 12명에서 14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오는 모임이 2월쯤에는 되더라고요. 하지만 여전히 아쉬웠던 건 아 그건 좋다 이거야.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야. 이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드는 거죠. 그래서 제 22대 멘토 중 한 분인 김민성 님께 찾아가서 형, 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? 라고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어? 잘하고 있어. 나 그대로 하면 돼. 아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. 라고 하니 그때 민성 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가 그렇게 연설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이 될 수가 오,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. 내가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만으로 리더십이 될 수 있다?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함으로써 리더십이 될 수 있다? 라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네 번의 모임 중에서 최소 두 번 연설, 한 번 교육 세션,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식으로든 외부 소풍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행히 그 노력이 통했는지 임기를 마쳤을 때는 DCP상으로도 28명의 회원을 등록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이 올 때는 30명까지도 오는 그런 모임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. 내가 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?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 제가 최근에 그 당시 제가 회장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토스트마스터를 계속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제가 지냅니다. 최근에 진로 시작한 동생이랑 만나서 그 동생이 술을 사주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형이 있었으니까 그때 다 나갔던 거야. 내가 형 내 연설 많이 안 하는 거 알잖아. 근데 형이 연설하는 거 보고서 그때 나도 그래도 몇 개를 연설한 거야. 이 얘기는 우리 지금도 한다?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. 아 그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어렸을 때 봤던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지금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이해 못했던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펭귄들 아시죠? 펭귄은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그 다음 펭귄들이 뛰어들어서 먹이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. 물론 그 중에는 일부러 이렇게 떨어지는 예전에 그 이해를 못했어요. 바다에 뛰어들면은 바다 사자한테 먹힐 게 뻔하거든요. 근데 왜 자기를 희생을 할까? 왜냐면 그 펭귄이 뛰어들지 않으면 얘는 나머지 펭귄을 다 부르고 싶습니다. 마찬가지로 리더란 먼저 나서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 나는 이 길을 따라가다 안전하다고 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제 리더십은 선도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.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말이죠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곤 있지만 만약에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가 돼서도 앞으로도 먼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.